봉부릉. 자, 오늘은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해왔던 바로 타란툴라 번식, 아프리카에 사는 우잠바라 오렌지라는 타란툴라입니다. 이 친구는 독성이 좀 강한 대신에 번식이 굉장히 쉽고 노란색 계열로 굉장히 이쁜 타란툴라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수컷을 입양을 해와서 암컷이 탈피한 시기에 맞춰서 한번 짝짓기를 시켜보았는데요. 우와, 우와.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맨날 봐서 알지만 우리 여러분들 여기에 알집이 있는데 어디 있는지 혹시 티가 나시나요? 사실 제가 이 친구를 먹이는 맨날 줬지만 짝짓기를 시킨 거를 까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생각해보니까 알집이 있었던 게 생각이 나서 지금 해체를 해봅니다. 자, 지금 굉장히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는데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타란툴라 알집을 뺏으려는 이유는 암컷이 이제 알을 지키느라 먹이 사냥도 못하고 굉장히 배고프고 굶주린 상태이기 때문에 암컷의 건강을 위해서 인큐베이터가 자신 있는 저는 이제 툴라의 알집을 뺏는 게 더 오히려 타란툴라한테도 좋고 저한테도 좋고 알한테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작업은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이때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꼭 핀셋을 이용해서 하셔야 됩니다. 도망가네. 아, 이 상태에서 옮기는 게 아니라 알집을 바로 한번 뺏어 볼게요. 아니다, 또 올라왔어. 야, 여기로 들어가.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끔 유도를 합니다. 자, 안전하게 이렇게 옮겼습니다. 자, 이 상태로 암컷을 두고 바로 이거 알집을 해체해 볼게요. 어센바라 오렌지는 바분류인데 바분류는 약간 구물 형식으로 이렇게 알집을 만들곤 해요. 근데 성공했을지 안 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거미줄을 해치면 이 안에 새끼 거미들이 바글바글 있을 수도 있고 무정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우선은 떼어보겠습니다. 와, 진짜 거미줄은 위대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알집이 이 거미줄 안에 이제 있는데 이거를 바로 인큐베이터에 옮겨서 바로 해체해 보도록 할게요. 오. 제가 항상 만드는 인큐베이터. 무정란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왜냐면 번식은 항상 성공하면 기분이 좋거든요. 와. 오, 너무 질겨. 지금 보이셨어요? 여기 손가락 피 안 통하는 거? 힘을 엄청 줬는데 안 쪼개져요. 아, 진짜 즐깁니다. 자, 과연 안에 꼬무리들이 있을지. 만약에 성공하면 제가 여기서 약속드릴게요.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오픈. 오, 와, 성공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늦게 뜯어서 그런지 이 안 속에 와, 안쪽에 꼬무리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와, 성공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감격의 순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현재 알에서 림프에서 스파이더링으로 탈피한 상태이고 혼자서 걸어다니면서 거미줄을 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제 생각엔 대략적으로 한 백몇십 마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 우리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살짝 더 열어볼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무정란도 있고 한데, 와, 오픈을 결국 해봤습니다. 자, 완전 클린 브리딩은 아니지만 어쨌든 성공한 거에 의의를 두고 대략적으로 50마리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중에 한 번 더 탈피하면 여기 사진에 보이는 굉장히 아기자기한 털이 많이 달린 유체가 되는데, 그때부터 땅을 파고 버러우를 하는 습성이 큰 아프리카 타란툴라입니다. 어쨌든 성공했으니까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우리 어미에게는 특식으로 내일 카레고기를 하나 먹어야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기쁨의 순간, 우리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댓글 한 번씩만 꼭꼭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 친구들 유체되는 시점에서 제가 5명을 댓글 보고 선정해서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을 찾아뵐게요.
안녕.